이때는 어느 정도 턱 플란체 스윙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으로 스트레들 플란체를 시도했던 시기네요. 아직은 버티는 힘이 부족해서 좀처럼 다리도 잘안 펴지고 골반 올리는 것도 너무 벅찬 게 보이죠? 스트레들 플란체를 하는 동안 초반엔 이렇게 다리만 펴면 바로 쓰러지거나 제대로 바닥에서 다리를 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플란체 연습을 할 때 플란체에만 집중해서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려면 다른 신체 능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던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10분, 15분씩 꾸준히 연습을 했습니다. 버티는 힘을 보조해주는 풀업밴드로 연습해보고 버티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저는 고난이도 동작을 연습할 때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작이 잘 안 된다고 초조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운동은 즐거운 게 최고니까요. 즐기면서 하세요. 플란체의 연습 비중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들이댑니다. 플란체에 도움이 되는 기울이기 푸쉬업이나 골반 운동을 추가로 해주면서 계속 열심히 될 때까지 들이대봅니다. 그래도 다른 운동을 조금 줄이고 플란체를 열심히 연습해보니 자세나 버티는 시간을 조금씩 발전합니다. 이렇게 처음 턱 플란체에서 스트레들 플란체로 10초 정도 버티기까지 중간에 다쳐서 연습을 못한 시기와 휴식기를 포함해 약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제 스트레들 플란체까지는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풀 플란체로 다리 모으면 바로 1초 만에 떨어집니다. 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의 한계를 결정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당장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언젠가 결말이 납니다. 당신은 그 결말을 정할 수 있습니다.